아니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뭐 미국의 대선 이 시스템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네. 우리는 뭐 직접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선거 끝나면 다음 날이면 거의 결과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미국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직도 개표 중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끝난 것이 아닌데 그동안의 이제 관례를 보면 선거 끝난 다음 날 패배자가 먼저 패배를 인정을 하는 예. 성명을 내죠. 그러면 당연히 이긴 사람이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는 선언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이 바이든이 당선이 된 것이다, 당선자다 이런 공식 선언을 언론들이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언제부터 이 나라에서 언론이 선언을 했냐라면서 네. 언론에 대한 이 강한 불신도 지금 드러내고 있고 지금 뭐 많은 보도에서 나옵니다만 이제 소송전까지 가겠다, 네.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트위터를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트럼프의 트위터를 네. 저도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봤는데 지금 대선 끝나고 지금까지 나온 트위터 개수가 거의 700개 가까이 돼요. 네. 뭐 그리고 이제 1월 20일이 이제 다음 대통령 취임일인데 그때까지 과연 몇 개의 트윗이 더 올라올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트럼프 가족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뭐 장인어른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트럼프가 이렇게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하는 이유는 일단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각종 뭐 스캔들이나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게 2016년 대선 전에 있었던 그 성추문 입막음. 네. 그동안 뭐 어떤 성추문들이 있었는데 이걸 대선 앞두고 큰 돈을 줘가지고 그걸 입막음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관련해서 소송이 있을 수 있고 뭐 탈세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네. 그 관련해서 자신은 그 면책특권을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데 대통령 자리를 잃게 되면 이 소송 전에 또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근데 퇴임 이후에 사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 사면이라는 게 저 대통령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권한 중에 하나인데 네. 미국 역사를 보면요. 72년도에 뭐 유명한 사건이죠. 워터게이트 때문에 닉슨이 낙마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었던 포드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는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런 관례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많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이게 또 문제가 있었던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재판에서 선고가 된다면 네. 다음 대통령인 이제 바이든이 사면을 해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이 사면을 두고 지금 바이든하고 이렇게 신경전 하면서 일종의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는 있어요.